네, 6월 9일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장 관심 종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악재로 나오는 얘기 중에 한 개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심하다라는 주제로 한번 같이 알아보고, 두 번째, 자, 옵션 만기 이후 대형주가 움직인다에 대한 부분으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우리가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유를 조금 알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최근에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인 부분에서도 스태그플레이션이 왔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화폐에 대한 가치가 있으면 그 화폐에 대한 가치가 빠지고 거기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이 올랐을 때, 자, 머리로 연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인플레이션이 오고 난 다음, 자, 경기가 부진한 상황이 거듭된다면 우리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자,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화폐에 대한 가치를 낮추더라도 유동성을 공급해서, 자, 모두 다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유동성을 공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돈이 시장에 많이 풀리니까 당연히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감안해서라도 경기를 살리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미국에 대한 지표로 봤을 때 우리가 현재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볼수 있느냐 라는 부분인데요. 자, 뒤에 보이는 화면에 나온 것이 바로 이제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그리고 실업률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 최근에 이제 21만 건 내지 22만 건 정도 나와요. 우리가 2020년도 3월 달에 코로나가 터졌는데요. 그때 이제 크게 하락을 했죠. 거기서 나왔던 실업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건에 22만 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 이전이 4% 미만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자, 우리가 2018년도 2월, 3월 달, 그때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등장하기 시작하면 점진적 금리 인상을 얘기했어요. 자, 자네 델런에서 제롬 파월로 바뀌면 점진적 금리 인상을 얘기했던 가장 큰 이유는 안정된 실업률이었다는 거죠. 그럼 그때도 우리가 4% 미만 내려갔을 때 안정된 실업률이라고 얘기를 했고, 코로나 이전도 안정된 실업률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도 4% 미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현재 경기 부양책, 그 유동성의 확대를 꾸준하게 써왔던 것은 경제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지표상으로. 자, 하지만 지금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왜 나타나느냐는 거죠. 그것은 결국 인플레이션이 워낙 높게 형성되어 있는 거고.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우리가 질적 일자리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질적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미국은 서비스업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안정된 부분의 일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지금 추가적으로 미국 내에서도 제조업 쪽에 대한 일자리를 원하고 있고, 현재 바이든도 거기에 따른 비즈니스를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라든지 또는 삼성을 만났던 이유도 그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미국의 중간선거 11월 8일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을 보기 어렵고, 전 세계도 마찬가지로 스태그플레이션은 조금 과한 해석이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빠지는 부분 자체를 스태그플레이션이 왔기 때문에 하락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과정이라고 보고, 자, 지수 추이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뒤에 나오는 화면이 오늘 국내 증시가 이제 옵션 만기 이후에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자, 오늘 자리에서 하방에서 밑꼬리가 살짝 달리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캔들로서는 양봉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자, 우리가 1월 28일 날 저점을 찍고 난 다음 그 자리 자체를 현재 일부는 5월 달에 벗어났다가 지금 최근에 다시 한번더 오늘 그 지점을 지지를 하고 넘어가는 양상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바로 밑에 거래 대금입니다. 자, 거래 대금 자체와 거래량은 조금 더 늘어나는 모습이었어요. 자, 하지만 이 평은 깨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일부 투매성 물량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지금 자리에서에 대한 손바뀜 자체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코스닥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오늘 21선이 깨지면서 밑꼬리가 달리는 캔들, 양봉 형태에 대한 캔들을 띄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런 봉 자체를 나쁘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자, 결국에는 시장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언론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형체 없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증시가 빠졌다라고 보는 것보다, 자, 일시적인 부분에서 옵션 만기에 대한 영향이 훨씬 더 컸고 오히려 현재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글로벌적인 부분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중국의 도시 봉쇄에 대한 부분 자체가 시장의 악재로 반영된 것이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대한 하락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거죠. 자, 미국 증시에 대한 움직임도 같이 한번 보시면, 자, 다우 증시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고 있는 화면이 이제 일봉입니다. 우리가 전일 다우 증시가 하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왔다면 다우 증시가 여기서 더욱더 하락폭이 나타났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앞서 빠졌던 구간에 대해서 현재는 지지 형국을 보이고 옆으로 횡보를 붙이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한 하락이 나타났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오히려 단기적인 하락 이후에 현재는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 대신 현재 시장 자체가 방향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왜? 앞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중국에 대한 경기 회복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시장은 관망을 하고 있는 거지 이거를 과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나스닥도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나스닥도 지금 현재 뭐 오늘 시장에서 하락 마감을 하긴 했지만 이것이 나쁘게 보기에는 조금 저는 힘들다고 봐요. 분명히 이제 상방에 대한 부분에서는 제한적인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방에 대해서도 앞서 있던 갭에 대한 공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대한 부분에서 일부 조정은 나올지언정 추가적인 하락세는 상당히 제한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봤을 때 지금 시장은 오히려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에서 저가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하락을 하면서 오늘 대형주들이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대형주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자, 코스피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삼성전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자, 시총 상위 종목 4개 종목이 모두 다 하락을 보이는 모습이었고, 자, 네이버와도 하락세, 그리고 현대차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던 삼성 SDI라든지 LG화학은 반등세를 좀 보이는 모습, 자, 그리고 카카오도 약보합권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자, 우리가 이런 대형주들에 대한 주가 추이를 보더라도 지금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반도체 가격에 대한 상승분이 반영될 것이다 라는 악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기준점에 대한 가격대 65,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제가 앞서서 이제 65,000원 밑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왔고요. 다시 한 번 더 65,000원이 내려갈 때마다 반등이 나오는 과정인데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자, 여기에서 일시적인 강한 반등세보다는 제가 판단했을 때 6만원 밑으로는 또 깨지기 힘든 구간이라 보거든요. 지수에 대한 하락이 제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만 유독 반도체 가격에 대한 하락 그런 것들이 주가에는 이미 다 저는 선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오히려 지금 6만원, 6만5천원은 우리가 매수에 대한 구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자, 오늘 뉴스 보니까 삼성전자라든지 대형주에 대한 매도를 많이 했다, 오늘 정리했다라는 얘기들도 많이들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던데요. 오히려 지금 우리 개인 투자분들, 우리가 또 이 유튜브를 구독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빠지는데 분명히 한계점은 있어요. 우리가 1년 6개월 동안 하락했던 구간들, 그리고 지금 반도체 업종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 안 좋은 것은 이미 선반영 됐다 보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최근에 우리가 인앱 결제 관련해서 카카오 같은 기업들도 지금 다시 한번 8만 천 원대까지 내려오는 상황이었는데, 자, 요 자리에서 크게 빠지기는 힘들다고 봐요. 오히려 지금 현재 네이버는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지금 네이버도 뭐 26만원 전후로 해서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라고 보고, 우리가 지금 현재 기술주에 대한 부분에서 보조 관점을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하락했던 구간을 먼저 해석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최근에 코스피에 대한 옵션 만기에 대한 부분을 한번 해석을 해보면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지수는 빠졌습니다. 하지만 옵션 만기 전주에는 외국인들이 매수가 연속적으로 이어졌었거든요. 그런 지금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는 일시적인 부분이라고 봐요. 왜? 자, 그 전에 외국인들이 유입되면서 수급에 대한 손바뀜이 분명히 지수상에서도 드러났단 말이죠. 거래대금에 대한 변화가,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고, 자, 그런 그 자리가 존재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쉽게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글로벌적인 악재는 선반영이 되었다. 자,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전쟁이라든지, 중국의 도시 봉쇄라든지, 악화될 대로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종목군들을 보면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순환매 양상을 상당 부분 보이고 있고, 이런 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것이, 최근에 올라가는 종목군들 보면 시가총액이 500억 미만인 종목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군들이 카톡방이라든지 또는 뭔가에 대한 이런 주식 카페, 그런 부분으로 단기 급등 이후에 윗꼬리가 달릴 때가 상당히 많아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조금 조심하면 좋겠다. 결국 지금 시장은 이제 쫓아가는 매매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제 모아갈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가질 필요가 있는 시장이라고 보고, 다음 주 그리고 내일 시장에서는 대형주에 대한 반발 매수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형성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빠질 때 겁먹지 마시고요. 오히려 빠질 때는 기회로 보시고 모아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 보시고요. 뭐 9만원대도 사봤는데 6만원대, 6만5천원대 못 산다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죠? 가격적인 부분에서 접근하는 그런 대형주에 대한 매매 전략을 만들어 가시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한국경제TV에서 베스트 파트너로 4월달, 5월달 또다시 한 번 더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 뭐 최근에도 꾸준한 수익을 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뜻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기업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내일장 관심 종목 보면 우선 세 가지 종목 보겠는데요. 우선 이 휴비츠, 휴비츠는 일전에도 한번 나왔다, 그죠? 환율에 대한 효과, 그리고 중국에 대한 정상화 기대감, 그리고 LMS, 그 덴티움까지 준비해 봤는데,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덴티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임플란트에 대한 보험 확대가 이어지고 있고 고령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주가에 대한 변화는 나타날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가 과점을 점유하고 있던 기업이었지만 최근에 기업에 대한 이미지 실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덴티움 같은 회사들에 대한 반사적인 이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전 같으면 우리가 뭐 오스템 임플란트가 기술적인 부분 상당히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요즘은 상향 평준화가 되었습니다. 덴티움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LMS, 지금 오늘도 이제 라이다 관련된 종목군들이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피런티어가 지금 연이틀 움직임이 나오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더 급등 양상, 16%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마찬가지로 라이다에 대한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LMS도 재평가는 나타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휴비츠인데요. 휴비츠가 지금 신고가를 갔죠. 우리 만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신고가를 가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전고점 돌파 유무에 대한 부분인데, 업황이 바뀌었습니다. 환율에 대한 부분에도 개선되고 있고, 원화 약세가 보였을 때 수혜를 받는 종목, 그리고 중국이 정상화를 보였을 때 수혜를 받는 종목입니다. 그 두 가지 요건을 부합하면서 안광기기에 대한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준비된 내용 한번 같이 보셨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자, 옵션 만기가 지나고 나면 시장의 방향이 다시 한번 더 긍정적으로 바뀔 여지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희망을 잃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또다시 즐거운 주식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사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